약간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디자인은 덜어내야 된다. 심플한 게 최고다. 아, 저도 그거 알고 있는데 막상 내가 디자인을 하면 난 너무 미완성돼서 진짜 뭔가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막 넣을 게 없는 분들, 이럴 때 정말 비교적 간단하게 밀도, 완성도, 디테일을 올리는 정말 쉬운 네 가지 방법으로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건 디자이너, 일반인 이런 거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얍삽한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중고바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더미 텍스트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더미 텍스트라는 건요, 의미 없는 텍스트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디자인이 조금 밋밋하거나 허전할 경우에 이런 의미 없는 텍스트들로 화면을, 프레임을 채워주시면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의미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똥, 오줌 막, 잠깐만, 부동산, 반도체 이슈 그냥 아무거나 넣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디자인, 컨셉, 주제에 맞는 텍스트를 넣으면 훨씬 좋겠죠. 예를 들면요, 자,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VR, AR 관련된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사실 뭐 지금도 나쁘진 않죠.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뭔가 밀도를 높이고 싶어, 난 부족해 이걸로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의미 없는 더미 텍스트를 조금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VR, AR이라면 의미 없는 숫자, 코드 약간 이런 거 넣으면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아, 겁나 작게 넣었어. 이런 식으로 작게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C 코드 넘버, 진짜 이거 뭐 의미 없는 텍스트죠 사실은. 자, 이렇게 작게 넣는 이유는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메인 요소들을 절대 해치면 안 되겠죠. 이 더미 텍스트가 더 과장돼 보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일랑 말랑 이렇게 작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093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미 없는 텍스트들 넣어주시고, 또 이렇게 세로로 넣어줘도 괜찮겠죠? 이런 단어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채워갑니다. 색깔도 사실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검정색이 들어간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겠죠? 그리고 약간 퍼플로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 약간 이런 것도 자간도 조금 넓혀줄까요? 한 100 정도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사에서 언제 어디서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사이즈도 약간씩 조절을 해주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어때요? 지금 정말 보일랑 말랑 굉장히 조금 들어갔지만 이전에 비하면 약간 뭔가 완성도가 높아진 느낌이 들죠?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더미 텍스트를 넣어가면서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 요소라고, 텍스트가 하나의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라운드입니다. 자, 서라운드는 이제 둘러싸다라는 뜻으로, 이거 사실 요즘 포스터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프레임 끝쪽에 뭔가 둘러싸는 뭐 텍스트, 도형, 라인 같은 것들 요런 걸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자, 역시 이것도 보여드리면은 제가 굉장히 많이 쓰던 방식인데, 자, 약간 요런 부분들 있죠, 끝에 요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다가 쉐입이나 뭐 텍스트나 도형 같은 걸 넣어주는 겁니다. 존코바 디자인 이런 거를 이렇게 세로로 엄청 작죠 지금,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가운데를 정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간도 한 300, 반대편에도 같이 복사를 해서 DESIGNER 이런 식으로 잘 보이지도 너무 안 보이지도 않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내용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주제에 맞게 넣어주시면 좋겠죠. 너무 또 아무 의미 없는 더미 텍스트라면 디자인이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꼭 여기뿐이 아니라, 자, 요런 데에도 약간 이렇게 정렬을 맞게 이렇게 쉐입을 넣어줘도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아주 작은 쉐입들. 자, 이렇게 쉐입에 맞게 또 여기에도 뭐 조금 다른 도형을 넣어볼까요? 뭐 동그라미 조금 작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은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겠죠, 그래도? 네, 이런 식으로 정렬을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좀 깔끔하겠죠? 그리고 약간 바코드 같은 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의 의미가 좀 맞으면 좋은데, 약간 뭔가 CD 앨범 자켓 이런 데라면 좀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코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자, 어때요 그러면? 처음에도 괜찮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부족하거나 전체적으로 디테일, 밀도를 높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 주변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약간 이런 방식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만든 배너인데 역시 서라운드 방식으로 이 주변, 이 프레임 외곽 쪽에, 끝쪽에 텍스트를 채워주는 겁니다. 간단히 보여드리면,
지금 이 안에 들어간 이런 약간 포인트 컬러 이런 느낌과 비슷하게 이 주변을 텍스트로 채워주시면은 조금 더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만약에 지금 이 레드 컬러로 인해서 너무 시선을 많이 뺏는다 그러면 이 배경에 묻히는 컬러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과하지 않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는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스티커입니다. 자, 이거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요. 쉐입이라든가 이모지 같은 것들 요런 느낌으로 디자인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준다 요런 식으로 조금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이건 좀 쉬운데요, 제가 약간 요런 그냥 간단한 뭐 포스터를 만들었다 치면요, 컬러도 하나도 넣지 않고 이런 타이포 그래피만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밋밋하죠. 이럴 때 이제 스티커를 조금씩 넣어주는 겁니다. 약간 쉐입 모양으로 지금 이런 간결한 느낌 비슷하게 이런 걸 이렇게 텍스트 주변에다가 좀 넣어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이런 쉐입 느낌으로 저는 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역시 조금 전체적인 디자인에 맞게 텍스트를 넣어줘도 좋겠죠. 100% SALE 이런 거 이렇게 옐로우 컬러로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조금 넣어줘도요 확실하게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물론 이걸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디자인의 이런 분위기가 잘 어울릴 때 이런 스티커를 쓰면 좋겠다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밀도를 높여주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요 이 화면에 지금 하나의 프레임을 더 생성해서 약간 간단하게 화면을 조금 채워주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인데, 프레임의 성격에 따라서 각지거나 라운드 된 그런 느낌 다양하게 응용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런 레이어드 된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좀 완성도가 올라가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었던 거에서 한번 응용을 해보면 지금 이런 디자인 있죠. 이 디자인을 하나로 그룹핑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프레임을 어때요? 확실하게 하나에 이렇게 층이 더 생기니까 비교적 조금 더 공간감도 느껴지고요, 쉽게 밀도를 채운 느낌이 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자인에서도 이런 식으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약간 여기는 좀 라운드 렉탱글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채우면 뭔가 어때요? 하나의 프레임이 더 생기면서 이 안쪽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완성도가 올라간 느낌이 들죠. 자, 이것도 역시 그냥 무조건 아무 때나 사용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런 레이어드 된 느낌을 주면 하나의 프레임을 더 만들면 잘 어울리겠다, 뭔가 공간감을 좀 더 만들어 주고 싶다, 아니면 분리를 시켜 주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어때요? 디테일 올리기 완전 쉽죠? 제가 오늘 4가지 알려드렸는데, 자, 이거를 그냥 아무 때나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메인 요소를 해치지 않고 이런 디자인 분위기가 어울릴 것 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거죠, 디자인에서.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충고바였습니다. 네, 사실 쉬운 건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왜 어려운 거 같지? 아, 근데 이게 쉬운 거 맞습니다.